나는 모험을 좋아한다. 그래서 5년 전 아무런 연고도 없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나 홀로 이민을 왔다. 비록 낯선 나라이긴 하지만 뉴질랜드는 호주와 가까운 이웃 나라이며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며 4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찌어찌 잘 적응하며 영주권까지 혼자 받고 나름 잘 적응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뉴질랜드의 경제 수도 오클랜드에서 나 홀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나의 하루를 영상으로 담아봤다. 일단 아침에 눈 뜨면 물부터 한잔 마신다. 그리고 물을 한잔더 따르고 각종 영양제를 입에 털어 넣는다. 그리고 아침에는 무조건 사과를 한 개씩 공복에 먹어준다. 사과를 먹으면서 허공을 바라보며 멍을 때린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사과를 다 먹고 나면 폼롤러를 상체 15분, 하체 15분 정도 해준다. 달리기를 3년째 취미로 하고 있어서 늘 종아리와 몸의 근육들이 뭉쳐 있다. 그래서 자주자주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운동 유튜버 빵느 언니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동작을 따라하면 내 마음과 몸까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든다. 30분 정도 몸을 풀어주면 허기가 진다. 나는 웬만하면 아침을 거르지 않는다. 제가 어묵탕을 진짜 쉽고 간단하고 맛있게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냄비에다가 불은 강불로 하고 물을 한 500ml 정도 넣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라면 끓이는 물 정도 양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어묵이랑 양파를 반 개만 썰어주세요. 어묵은 한 납작한 거두장 정도 넣으시면 돼요. 1인분으로. 이렇게 넣고, 다진 마늘을 이렇게 한 스푼 넣고, 이제 한번 팔팔팔팔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팔팔팔팔 끓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추를 하나 썰어줄 건데, 이 뉴질랜드는 청양고추가 비싸서 이 저렴한 베트남 고추를 넣겠습니다. 베트남 고추를 칼칼한 맛을 위해서 하나 썰어주고, 이제 여기다가 간을 할 건데, 피쉬 소스를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치액을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뭐든지 조미료가 안 들어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멸치갓쏘라는 요 조미료가 있는데, 여기 없으신 분들은 뭐 멸치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멸치가루, 아니면 정 없으신 분은 그냥 소고기 다시다 넣으시면 돼요. 요만큼만 넣어줄게요. 뭐든지 이 요리의 완성은 조미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끓여주고, 마지막으로 항상 한식의 마무리는 이 파가 들어가야죠. 파, 그리고 후추 톡톡톡톡톡톡 해주면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짜잔!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분 만에 초간단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맛있겠죠? 와우, 와.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는데요? 어우, 칼칼해. 맛있어. 내가 원래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제가 먹기 싫다 해도 억지로 먹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학창 시절부터 쭉 아침 먹던 습관 때문에 이렇게 커서도 아침을 안 먹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아침을 안 먹으면은 일도 못 나가고, 아침을 안 먹으면은 공부도 못 하고,
아침을 안 먹으면은 아예 밖에 외출을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꼭 든든히 챙겨 먹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아침 억지로 먹게 하면은 되게 불만이었는데, 크고 나니까는 엄마한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살아보니까 이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던 그 행동 때문에 지금 제가 커서도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아프거든요. 웬만하면 감기도 잘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완전 체력 금수저인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아침을 든든히 챙겨주셔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유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후식을 먹어야죠. 후식으로 제가 이 해나킴만의 레시피인 오트밀크 라떼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얼음을 넣습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오트밀크, 오우씨! 어우, 왜, 흘렸네? 자, 딱, 잘 닦고. 오트밀크를 한 얼음이 잠길 만큼만 부어줄게요. 우유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유를 많이 넣으면은 우유 맛만 나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줘야 되는데, 제 에스프레소는 여기 이 와나코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미니프레소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제가 주로 캠핑용으로 쓰는 건데,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캡슐용 커피 캡슐을 쏙 넣어주고요. 돌려요. 샥샥샥샥. 샥샥 돌려주고. 뜨거운 물을 쏙쏙쏙쏙 부어주고. 위에 뚜껑 있거든요. 이 뚜껑을 닫아야. 뚜껑을 닫고, 이제 이거를 눌러서 짜줍니다. 이렇게 한 8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펌핑 해주면은 이 캡슐 커피 한 개가 다 짜지거든요. 간단하게 집에서 만든 홈커피 오트밀크 라떼 완성. 맛있겠죠? 오! 아, 흔들다가 또 흘렸네. 커피를 만들어서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아이패드로 오전에는 주로 영상 편집이나 독서를 많이 한다. 해외에 살면 한국 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나 신간은 밀리의 서재 앱을 통해서 많이 읽는다. 이로마님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책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져든다. 나는 주로 재테크, 경제, 자기계발, 그리고 인문학 서적을 즐겨 보는 편이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인데,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인 행복하고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꽤나 흥미롭게 읽고 있다. 그리고 나는 요즘 내 스스로를 유미녀라고 칭할 만큼 유튜브 채널 성장 욕구에 미쳐 있다. 밖에 나가면 온 사물과 배경들이 유튜브 컨텐츠로 보이고, 자기 전에 누워서도 뇌의 95%는 온통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독서와 영상 편집으로 오전을 보내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밖을 나섰다. 이 나라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필수로 자차를 보유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맑은 하늘과 구름은 언제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 날씨가 좋은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 하나로 행복해지는 마법.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무조건 선셋 러닝을 가야겠습니다. 일몰 러닝. 지금 저희 집 근처에서 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한식당에 가고 있는데, 여기가 한식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타국에서 그리운 고향의 맛을 못 참죠.
한식 맛집에 가서 오늘 맛집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종종 한국에 사는 친구들이 연락 와서 혼자 뉴질랜드에 살면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냐고 묻는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해서 현재까지 혼자 타국에 살면서 한 번도 외롭거나 심심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의 인생이 너무 짧고 시간이 제한적이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다 못하고 늙어 죽을 것만 같아서 마음이 조급하다. 내가 좋아하는 달리기, 등산 가기, 책 읽기, 유튜브 편집하기, 좋아하는 영화 몰아보기, 친구들과 맛있는 식당이나 카페 투어하기 등등 하루가 48시간이라 해도 모자라서 지루하거나 심심할 틈이 없는 인생이다. 여기는 오클랜드 북쪽에 위치한 노스코트라는 이름의 작은 쇼핑센터이다. 이 쇼핑센터 안에는 대부분 중국 식당과 슈퍼, 한인 식당이 자리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쇼핑객이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다. 가게들 간판이나 건물이 대체적으로 노후하고 올드한 디자인의 인테리어들이 특징인 곳이다. 직장 동료들의 추천으로 오늘은 수제만두 맛집에 왔다. 내부에 들어서니 마치 그 옛날 시골 할머니집 읍내에 있던 식당 인테리어가 떠오르면서 정겨운 느낌이었다. 김치만두 떡국과 쫄면이 아주아주 맛있는 한식당이었다.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한국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 싹 달아나는 맛이었다. 맛집 인정! 밥 먹고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갔다. 나는 커피를 정말 좋아해서 하루에 한두 잔씩은 꼭 마신다. 커피 빈맛이 진하게 나는데 빈맛이 맛있어요. 역시 토브 커피는. 점심 약속을 마치고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왔다. 여기는 뉴질랜드 3대 슈퍼마켓 중 하나인 팩앤세이브이다. 팩앤세이브는 주로 야채나 과일이 다른 마켓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마켓이다. 오트밀크가 세일을 해서 하나 담아본다. 딸기가 5불? 괜찮은데? 이것도 담아본다. 블루베리가 하나에 10불? 아, 이거는 선 넘었네. 이거는 패스. 수박이 고작 이만큼에 10불이라고? 안 되겠다. 이것도 내려놓자. 지금은 뉴질랜드가 겨울이라 여름 과일이 비싸다. 오, 키위가 이만큼에 1.5불밖에 안 한다고? 완전 혜자스럽다. 요건 합격. 가지가 하나에 4불? 뭐 나쁘진 않네. 너도 담아본다. 와, 아보카도가 한 개당 69센트다. 무조건 담아야지. 이렇게 빵이랑 우유랑 아보카도, 쌀, 과일 몇 개랑 그다음에 이거는 폭립이에요. 폭립이 한 요만큼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인 라면 짜파게티 이렇게 다 해서 총 가격은
40불 76, 한 3만 3천 원 정도 나왔어요. 한국과 비교하면 뉴질랜드는 참 조용한 나라이다. 인구도 적고 할 것도 갈 곳도 많이 없고 또 대부분의 상점이나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가끔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오거나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노잼 나라라며 지루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뿌연 미세먼지가 자욱한 한국과는 다르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이런 멋진 일출과 일몰 풍경을 보는 맛에 그럭저럭 살맛 나는 나라이다. 지금 이 순간이 제가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저녁 노을 질 때,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달릴 때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러닝 전 필수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해준다. 달리기 하기 전 준비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나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오래오래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체력과 몸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커피와 맥주를 아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와 맥주를 오랫동안 건강히 마시기 위해서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한다. 제가 최근에 또 광고를 받았습니다. 와, 이번에 받은 광고는 좀 신선한 광고라서 이번에 이것도 하기로 결정했는데 최근에 새롭게 이렇게 개발된 앱이 있어요. 이 앱 이름이 호주 가이드라는 앱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랑 팬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미팅의 장을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제가 해나킴 채널 최초로 자그마한 팬미팅을 해보고자 제가 소소한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일명 제1회 해나킴배 마라톤 대회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마라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거리는 10km 정도로 짧게 달려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10월에 한 달 정도 한국에 휴가 갈 예정이 있어서 그 휴가일에 맞춰서 일부러 10월 19일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포스터 보시고요. 혹시 시간 되시는 저의 팬분들은 이날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즐겁게 모닝런 하시면서 달리기 끝나면은 같이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동안 해나킴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Q&A 시간과 그냥 수다 떠는 시간, 편하게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제가 이번 마라톤을 만들었거든요. 남녀노소 나이 그런 제한 없고요. 누구나 달리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해나킴 채널을 응원하시고 제가 기념 티셔츠랑 특별히 뉴질랜드 간식도 맛있는 거 준비할 거니까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 방법은 제가 이 영상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짧게 제가 뉴질랜드에서 나홀로 이민살이하는 모습에 하루 브이로그를 담아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여행 일정이 없어가지고 매주 이렇게 컨텐츠를 뭐 찍을까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고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해나킴이 뉴질랜드 어디 가서 뭘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